제가 한 20대, 30대, 그다음에 40대, 50대, 그다음에 60대 이상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가 이제 2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겠죠. 예, 그때는 모으는 시기입니다. 열심히 모으는 시기죠. 왜냐하면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.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다면 뭐 안 모아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. 본인의 소득의 반을 뚝 잘라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금은 이제 있는 만큼만 쓰는 거죠.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반 정도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. 꼬박꼬박 모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20대는 아직 젊으니까 가령 조금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기간을 길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고위험에 가까운 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상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채권형보다는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많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다음 이제 30대로 넘어가면 이때는 사실은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결혼도 해야 되고 부양가족도 생기고 그렇죠? 그래서 이때는 역시 꾸준히 모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투자 성향이 좀 바뀌어야 돼요. 20대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좀 중간 정도 위험한 수준으로 그래서 본인의 반 정도는 안전자산에 넣고 또 반 정도는 좀 일부 좀 투자자산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대 여전히 모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. 이제 4, 50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종잣돈이 어느 정도 생겼죠. 이걸 이제 굴리는 시기입니다. 굴리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잘 굴려야 되겠죠. 그렇죠? 역시 굴리는 시기가 그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안전하게 반 정도는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죠. 예,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60대 이유는 이때는 뭐 불리고 늘리고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. 이때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절대적으로 지키는 시기입니다. 아까 그 할머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본인이 스스로 젊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투자 패턴도 보면 저위험, 저수익 위주로 다소 수익이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.